속보입니다. 부검을 위해 국과수가 보관 중이던 시신 한 구가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시신의 신원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다론홀딩스 그룹 윤설이 회장으로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잃어버린 국과수 측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CCTV는 고장난 상태였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100여 명의 군경을 동원해 국과수 뒤편 야산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당시 경비를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숨진 유 회장의 남편 박모 씨는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씨네뉴스 이지선입니다.